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오노브라우입니다. 제가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간 등산 가려고요. 근데 지금 날씨도 춥고 솔직히 새벽에 혼자 등산을 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멤버를 한몇명 데리고 갈까 합니다. 팬분들과 같이 가고 싶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떻게 갈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제가 예전부터 새벽 등산을 계속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나인이가 약간 의리가 넘쳐가지고 형 혼자 이렇게 등산 가고 이러면 걱정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다시 어쨌든 여러분, 혼자 가면 너무 외롭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을 랜덤으로 제가 한 2명 정도 뽑아서 데려가 보도록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그때 사다리가 좋다. 그러면 나인 씨 가서 사다리 좀 만들고 있어봐요. 진심. 제가 진심. 아, 진심. 아, 야, 너 설마 너 걸리겠어? 너안 걸려. 먼저 가는데 너, 몰라고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잠시만. 아, 솔직히 양심 있게 갑시다. 양심 있게 갑시다. 저는 혼자 가는 게 편하죠. 왜냐면 동생들 힘들고 이러면 저또 리더로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재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멤버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쯤 다 됐겠지? 자, 그러면 바로 좋아 등산 갈 멤버가 누가 뽑혔을지 바로 한번 만나러 가 보시죠. 뿅. 자, 나인씨 다 됐나요? 제가 안 걸린 루트로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너안 걸리잖아. 그럼 진짜 100% 너가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규빈 형부터 출발해 주세요. 올려노브베 네. 먹지 모르니까 자, 제가 몇 여러분, 개좀 바로 더 가는 겁니다. 끄워줄게요. 지금 즉석에서 몇개좀더 끄워볼게요. 예.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고. 자, 규빈 형부터. 여러분들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아, 뭐야? 일단 규빈 형 아니에요. 아, 규빈 형 갔어야 되는데. 자, 생존. 리에. 오, 각인데? 아, 리에도 뭐야? 아니에요. 자,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왔는데, 지금 이분 왔는데. 원래 밀 3번. 가자, 밀 가자, 밀. 나 말고 밀 가자. 준지 가보자, 그래. 아, 준지도 아니야. 저기 새벽 나왔는데. 그때 나이지. 아, 일단 저 여기서 아니에요. 네가 살지? 그럼 바로 너는 이거 솔직히 다시 해야 돼. 이거 너가 살면 조작이다. 뭐요? 자, 그러면 유정 씨 먼저 갑시다. 갑니다. 야, 잠시만. 다시 가봐. 야. 아싸, 일단 이유정 당첨. 자, 나인 씨. 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밀인가, 나인인가? 나로 갈게요, 그냥. 오케이. 빠밤, 빠밤, 빠밤. 누가 더 끊었어, 이거? 누가 몇개 끊었어요? 여러분! 유정 나인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누가 끊었어? 자, 그러면 새벽에. 자, 여러분, 새벽에 아, 봅시다. 잠깐. 안녕! 뿅! 등산 가야지. 5시에 등산 가야지. 한지원정대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돌린다면, 네. 내가 왜 지성이 형한테 그 말을 했나? 왜 하필? 나 혼자 산다 이시영님 편을 보면서 저 브이로그 우리도 쓰면 좋겠다. 형 때문이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은 이쯤 왜 썼는데? 시발점이 여기였네. 이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몇 시죠? 거의 없겠지만 네. 다시 15분. 소감이 어떠신지? 아직 출발 전인데. 잘 생겼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가 차산에서 만나요. 안녕. 자, 저희는 자차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고 이따 자차산에서 봐요. 자차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내가
또 필수템 이걸 준비했어. 이게 뭐냐면 라이터. 와, 생각보다 엄청 밝거든요. 아. 이게 제가 매니저님까지, 우리 매니저 이게 봐, 최신형. 감사합니다. 추가 애출하고 이렇게 최신 기능까지 돼 있으니까 네. 일단 하나씩 봐주세요. 아, 저도 있어요? 네. 네 네 개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아주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볼 수 있겠죠? 얼른 올라가자. 자, 바로 출발. 저희는 지금 이제 출발을 힘들어요. 했습니다. 저희 지금 완전 아차상 처음 가는 팀 완전 팍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후레쉬 들고. 아, 뭐야 여기 다 이거 돼 있네 가로등이. 형 이거 거의 빙산이 아닌데? 아 잠시만, 지금 내가 봤을 때 나 벌써 힘들어 사실. 무릎이 아픈 이유가 있어. 뭐? 이시영님의 아 스쿼트. 스쿼트를 안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스쿼트를 세 개만 해볼까? 오케이, 세 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서 다 봤잖아요. 이시영님께서 알려줄 꿀팁. 이게 지금 가면 무릎으로 이게 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속이는 거죠. 지금부터 스쿼트 20개씩 세 세트 하겠습니다. 자 시작. 친구 아니야? 자 하다가 해뜨겠다. 아, 자 빨리 하나 둘 셋. 몸을 속여야 돼 몸을. 야, 이거 내가 그때 세스트에 제가 못 올라가니까 지금 올라갑시다. 그치?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고구려 전개 갔다가 해맞이 광장을 갈 거야. 그리고 해맞이 광장에서 아차산 여기 한 5보루 정도? 아니 1보루 정도만 가도, 아, 나 한 5보루 이 정도 가면 여기 파 소보루가 그렇게 맛있대요. 형 근데 지금 속눈썹에 지성이 형 지금 이거 성애라 해야 되나? 성애가 꼈어. 진짜? 얼었어 그리고. 보여. 와, 자꾸 못하게 지금 막아봐. 이 친구 얼어가지고 잘 안 돼. 아이고. 진짜 이렇게 새벽 등산을 팬분들과 같이 오고 싶었지만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은데. 그쵸. 아차산 정상으로 가야지. 이쪽이야?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나 보네. 우리 어디로 가는데? 보려정으로. 고구려정 이쪽 왼쪽으로 가야 되네. 아 왼쪽이네. 왼쪽 저 하늘이 아저씨 따라가요. 아니야 고구려정 여기야. 올라가야 돼. 바꿨지? 여러분 저희는 지금 산을 타고 이따 또 11시에 또 스케줄을 가야 합니다. 맞아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 어, 라이터 필요하네. 아 필요하네.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어, 험하다, 험하다. 조심하세요. 오, 근데 진짜 또 험하다. 여기 좀 맞아? 태워봐, 여기 좀 비춰들어. 저희는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길이 조금 험하긴 하네요. 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파이팅! 속눈썹이 네. 얼었어요. 여기서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저기 달도 이쁘게 떠있고요. 자, 저기 팔각정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네. 이거 길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나인씨 사진 찍고 계시고요. 나인씨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 예. 뭔가 잘못된 게 원래는 저 팔각정이 한 30분 가야 나온다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길을 보시면 진짜 등산로로 와가지고 한 5분만 온 것 같아요. 일단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팔각정에 도착. 여기 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죽었. 진짜 잘못됐어 뭔가. 이쯤에서 물 한잔 해야지. 그쵸, 물 한잔 하시고. 햇뜨고 있어, 빨리 가야 돼. 어. 와 진짜 예쁘다. 와 대박이다. 어서 내리고. 여기 팔각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팔각. 자 팔각정 도착한 댄스 타임. 빠빠빠빠빠빠빠. 우와 대박. 저거 봐요. 우와. 야 일로 욱진아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일로 와봐. 여기가 대박이야. 유정씨와 나인씨. 자 여러분 그러면 막간에 여기 팔각댄스 빠빠빠빠빠빠빠. 그러면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고 지금 저희가
30분 코스를 험한 길로 와서 거의 5분 만에 올라와 버려가지고. 험한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안 보이네. 밝혀줄게. 귀신이다. 지금 여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나니씨가 헤드라이트를 뒤로 해줬어요. 정상을 향해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